우리 숙제가 어디였냐면은 몇 페이지냐면 90쪽부터 숙제고요. 자, 90페이지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90쪽 질문 없으면 91쪽 질문 500 5번 또 없니? 자, 505번.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A하고 B하고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고요. sin A 대 sin B 대 sin C 찾아라 그랬죠. 그럼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몇 대 몇 대 몇과 똑같으니까 A 대 B 대 C와 같으니까 변의 뭐만 찾으면 돼? 길이에 B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이거 이제 고1 문제 또는 중학교 문제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주어진 세 개 문자를 한 문자 정해서 ABC 중에서 관계식 이용해서 A 또는 B 또는 C로 모여서 통일해서 나타내면 될 거 아니에요? 누구로 통일할래? A? A로 통일하고 싶으면 첫 번째 주어진 식에서 누가 먼저 삭제돼야 되니? B 아니면 C가 삭제돼야 될 거 아니야?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러면 B를 먼저 삭제하려면 첫 번째 식에 몇 배 한 다음에? 두 배 한 다음에 뭐 해주면 되니? 두 식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은 뭐 더하기? 몇 A 더하기? 두 배 한 다음에 더하면 4A에다가 A 더하니까 몇 A? 5A. 다음 B 사라지고 마이너스 4C하고 플러스 몇 C니까? 3C니까 마이너스 C가 얼마? 0 되겠네. 그럼 C는? 하고 우리는 A로 표현하자네. 됐어 안 됐어? 그럼 C가 5A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C 대신에 몇 A를 갖다 넣으면 5A를 첫 번째 식에다 갖다 넣게 된다면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0A는 0 나올 것이고 그럼 B는 몇 A? 8A. 그럼 구하고자 하는 A 대 B 대 C는 A 대 다음에 8A 대 다음에 몇 A? 5A니까 1 대 8 대 얼마? 5 갖다 끄시고 끝내야겠지.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92쪽 50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뭐하는? 내접하는 뭐? 사각형 밑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자, 이거는 뭐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던 성질인데 기본적으로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여기 기억 안 나시는 분 노트 뒤에다가 다시 한번 정정하시고. 원이 있고요. 원에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면 이때 쳐다보면 요각과 요각이 서로 뭐하는 각이야? 마주보는 각이잖아. 그랬을 때 이 두 대각을 세타1과 세타2라고 한다면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얼마 나와야 되니? 그렇지, 파이 나와야 된다. 기본이지요. 됐니?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오면서 거기 나와 있는 문제 모양을 보는 순간 하나의 각을 바로 찾으셔야 돼. 각 누구 나와야 되니? C가 몇 도? 몇 도? 60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각 C 60도까지 적어놓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원 나와 있으니까 쳐다보면 지금 모양이 적당히 이런 모양이 되고요. 여기 120도고 방금 전에 우리가 찾은 거에 의해서 얘가 몇 도라는 거? 60도라는 거 찾아냈고 다음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 3 이렇게 나와 있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럼 주어진 저 각도와 길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사각형에서는 우리가 어떤 공식 쓸 수 없잖아. 그럼 이 놈의 식에서는 당연히 뭘로 쪼개야 돼? 삼각형으로 쪼개야 되겠지. 그럼 쪼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이 찾은 각을 쪼개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복잡한 문제에서 쪼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쪼개는 게 기본이겠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렇게 쪼개게 되면 양쪽에 두 개의 삼각형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 왼쪽 변의 삼각형에서 변 두 개랑 각 하나 알려줬잖아. 그럼 이 변의 길이를 뭐라고 놨을 때? X라고 놓으면 저 변의 길이 X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요. 뭐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X제곱은 뭐 제곱? 1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몇 더? 그럼 코사인 120도 각변하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몇 도와? 60도와 같을 것이고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몇 도로? 60도 나오게 되겠지. 각변은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코사인 값이 코사인 60도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얘 전체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될 것이고 약분되고 부호는 양수로 바뀌겠지요. 그럼 10에다가 얼마 더 했으니까? 3 더 했으니까 얼마 나와?
13 나올 거거든. 그럼 x는 당연히 양수값 빠져야 되니까 왜? 변의 길이니까. 그럼 x는 얼마로? 루트 13 나오겠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 찾으래? 이변의 길이 찾으라 그랬잖아. 그럼 요변의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얘도 루트 13 나왔으니까 또 변 몇 개? 세 개, 각 몇 개? 하나. 그럼 뭐 쓰면 돼? 그렇지. 그러면 bc 길이 바로 나오겠지. 다음? 500. 9번이요. 삼각형 ABC에서 각의 A가 120도, 선분 AB가 X, 선분 AC가 X분의 4인데 BC 길이의 무슨 값을 찾아라?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면 509번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해보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어쨌든 둔각 하나 줬고 얘 A 120도 줬고요. 다음에 B, C 표현됐을 때 요 변의 길이가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요 놈의 길이는 X. 다음에 요 길이는 뭐? X분의 4고 다음 요 10B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지금 쳐다보니까 물어본 것까지 포함해서 변 몇 개와? 세 개와 다음에 각 몇 개? 하나에 대한 얘기니까 뭐 써야 되니? 코사인 법칙. 그럼 코사인 법칙 쓰게 된다면 뭐 제곱은? BC의 제곱은? 그럼 요거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얼마? 16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4에다가 코사인 몇 도? 120도? 그럼 코사인 120도 파이 마이너스 60도니까 각 변화하게 된다면 얼마? 마이너스 코사인 몇 도? 60도. 됐지요? 그럼 요 식이 마이너스 2분의 1 약분되면서 사라질 것이고 그럼 얘 정선하게 된다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6에다가 다음에 양수 바뀌면서 플러스 얼마까지? 4까지 될 거 아니야. 근데 얘 무슨 값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니? 요놈의 식이 이 주어진 식이 BC인데 얘 뭐 최소값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맞아 틀려? 그럼 최대치로 찾으래? 그럼 우리 무조건 뭐 해야 돼? 함수 쓰는 게 기본이잖아. 그래프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그럼 뭐 떠올려야 돼? 그렇지. 산술기야. 그러면 요 식기는 몇 루트? 2루트 얼마? 16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BC 길이의 최소값 찾으라며. 근데 얘는 4고 2하니까 BC 제곱의 최소값이 얼마 나오는 거야? 얘의 최소값이 얼마? 12지요? 됐니? 그럼 BC 길이의 최소값은 얼마? 루트 12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됐나요? 에이, 여기까지 필요하신 거 정도? 특히 원 대접했을 때 저 값 더하면 파이 나온다는 거 까먹지 마셔야 됩니다. 자, 저희 왼쪽 500호 지웁니다. 이랬나? 뭐예요? 중심이요. 그럼 중심 이용한다는 건 어떻게? 어? 원의 점과 뭐해라? 이어라. 거기 이어야 될 점 하나 보유한 거야. 보이죠? 이으셔야지. 그거 잊지도 않고서 문제 질문하면 안 된다니까? 아, 기본 작업부터 먼저 하시라니까, 무조건. 됐냐, 안 됐냐? 다음. 이때 중심 위치 딱 쳐다보니까 여기에서 점 P가 무슨 각 나온다는 거? 직각까지 나올 수 있지요. 그럼 직각 나오니까 직각삼각형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뭐 써야 돼? 피타 써야 되겠지. 그러면 선분 누구의 길이가? P. B의 길이가 표현되겠네? P이 얼마 나오니? 1. 거기까지 다 됐냐 안 됐냐? 다음 저거 2였지? 5하고 점 누구 이어야 돼? P 2였지?
그러면 각 POB가 뭐 나오는 거야? 2세타 나올 거 아니야. 중심과 원주가 써먹는다고 얘기했잖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호놈을 쉽게 해서 PO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알아볼라. 2분의 루트10. PB의 길이도, OB의 길이도 알아볼라. 알지요? 2분의 루트10. 근데 PB의 길이 얼마니까? 1 찾았으니까 뭐 쓰시면 돼? 코사인 법칙. 됐냐, 안 됐냐? 됐지요? 그럼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걔는. 계산 끝까지 안 하고. 오케이. 다음 또. 93쪽 더 없나요?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94쪽. 519번. 삼각형 ABC에서 다음 규칙이 성립하고 있을 때 ABC가 어떤 삼각형인가? 어떤 삼각형이냐를 판단한다는 건 반드시 얘를 각이 아닌 뭘로 바꿔라? 변으로 바꿔라. 그럼 변으로 바꿔야려면 사인 법칙과 무슨 법칙을? 코사인 법칙을 쓰셔야 되는데 얘는 코사인 뭐라고 나왔어? 제곱 A잖아.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얘를 풀기에는 식이 어떻게 돼? 많이 복잡하지? 근데 코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뭘로 표현돼 있어? 제곱이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얼마니까? 1이니까 코사인 제곱 A를 뭐라고 바꿔주면냐? 1-사인 제곱. 그렇지. 1- 사인 제곱 A 플러스 1이라고 매식기는 다음에 우변에 코사인 제곱 B는 뭐라고 또 바꾸시면 되고 1- 코사인 제곱 B 다음 플러스 1- 코사인 제곱 아이쿠야 사인 제곱 B와 다음 1- 사인 제곱 얼마? C라고 바꾸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 상수 2는 좌우 양변에서 똑같으니까 사라질 것이고 마이너스 꼴리기 싫으니까 사인 제곱 A라는 놈의 식기는 사인 제곱 뭐에다가 B 더하기 사인 제곱 얼마? C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를 사인 A를 모으네 2R분의 얼마 A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변들 사이의 관계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에헤이 그냥 직각 안 된다니까? 각 A가 90도인 그럼 그렇지 됐지요? 여기까지 딱. 없으시면 94쪽 525번. 요거 투맨학회 세목표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에서 각을 몇 등분했어? 각 C를 2등분했지. 각각의 크기 몇 도 나오니? 60도씩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누구 물어봤어? 누구 물어봤니? CD 물어봤지. 그러면 다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까지 갖고 가셔야 된다니까.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누구 물어봤으니까 CD 물어봤잖아. CD 표현해야지. 뭐 X든 A든 뭐든. 됐냐 안 됐냐? 거기까지 다 표현했나요? 그럼 얘를 표현해놓고 그때 여두부 식기가 선분 AD하고 BD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각이 등분이기 때문에. 근데 잘 쳐다보니까 여두부 식기에서 왼쪽편에 60도 알고 있지. 각시를 2등분해서 다음 한 변의 길이 10이고 선분 CD의 길이를 우리가 뭘로? A로 표현했다면 A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변과 무슨 각이야? 끼인 각이잖아. 왼쪽 삼각형에 뭐 알고 있니? 넓이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삼각형에도 넓이 표현돼야 돼. 되잖아. 그럼 그 둘 더한 게 전체 삼각형에 뭐 될 테니까? 넓이 나올 테니까 풀면 끝이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넓이 이용이라는 거를 까먹지 않으시면 됩니다. 가끔 넓이 쓰는 게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내신 문제에서 요 유형 말고도. 됐지요? 됐니? 오케이. 다음. 없으시면 넘기시고. 95점. 95쪽 질문. 없고요. 96쪽. 538번. 538번. 어? 사각형 넓이 깔끔하게 쪼개줬잖아. 밑에 ABD 넓이 나오니? 그래서 그랬는데. 계산식은 계속 답이 2번으로. ABD 넓이 나왔어? 네. 얼마 나왔어?
ABD 넓이가 2분의 루트 3 나왔어? 그러니까 틀렸지. ABD 넓이가 2분의 루트 3이야? ABD 넓이가. 그거 삼각형 넓이 그럼 그게 2분의 루트 3이야? 어? 그게 2분의 루트 3이냐고? 얼마냐고 그게? 2 곱하기 루트 3. 아니 그니까 그게 2분의 루트 3이냐고 너. 아 2루트 3. 잘못 말했어. 또 추세기 좀 해봤는데. 다음에 삼각형 BCD 넓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분 BD의 길이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선분 BD의 길이 몰라? 알 수 있어. 알 수 있지. 무슨 법칙 쓰면 돼?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아 그냥 왜 그게 피타고라스지? 코사인 붙였습니다. 이게 피타고라스라고 확신할 수 있나? 코사인 붙였습니다. 확신을 할지 못합니다. 직각이란 말이 안 나왔으니까. 물론 거기 나와 있는 변의 길이를 보고 4, 2 나왔으니까 아 2대 1 성립하네. 거기에 60도 끼고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일 거야 하셔도 되는데 그럼 안 돼. 학교 내신 문제는 안 그럴 때 많으니까. 모의고사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이해갔니? 모의고사 그래도 되지만 내신은 그러면 안 돼. 알겠어? 기본적으로 내신은 그러는 거 아니야. 학교 선생님 마음대로 될 때 많으니까. 이해갔니? 그러면 BD의 길이 얼마 나와? 2루트 3 나오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BCD 넓이 얼마 나오니? 그럼 계산 안 돼? 됐냐? 계산할 때 정신 좀 차린 거야. 왜 자꾸 계산을 틀리니? 다음 넓이 시범 97쪽 질문 540번 540번 원의 보완은 내접하는 법 사각형 모에서 ABCD에서 선분 AB, 선분 BC, 선분 CD, 선분 DA가 4까지 좋고요. 사각형 ABCD에 뭐 구하여라? 넓이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저 사각형 모양이 원에 뭐 한다는 걸 찾으셔야 되니까 내접하는 걸 적당히 일단 뭐 하셔야 돼? 그리셔야 되겠네. 그냥 됐어 안 됐어? 그려! 모르지마. 적당히 그려. 뭐 알아서 나오겠지. ABCD 1, 2, 3, 4 됐죠? 됐니? 그러면 요놈을 시켜서 사각형 넓이 구하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 넓이에 대한 가장 기본은 평행사변형이든가 또는 어떻게든가 두 대각선과 무슨 각을 할 때 끼인 각을 할 때가 공식인 거고 나머지는 다 뭘로 쪼개라? 삼각형으로 구해라. 쪼개라. 그럼 삼각형을 쪼개는 건 얘 같은 경우에 뭐 각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아까 전에 각 좁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얘는 안 나왔으니까 아무렇게 잘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요. 예를 들어 이렇게 쫄라도 상관없다고. 됐냐 안 됐냐? 뭐 꼴린 대로 잘라도 돼. 그렇다면 원에 뭐 한다 그랬니? 내접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 뭐야? 세트하면 얘 뭐 돼야 돼? 그렇지. 이건 기본이잖아. 야, 어쨌건 이거 기본적으로 갈고 들어가라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때 뭘 할 수 있냐면 변 몇 개? 두 개? 이 각과 이 변에 대한 얘기 하나 줬잖아. 그럼 요 변을 껴서 변 몇 개로 보시면 되니까 세 개로 보시면 되니까 뭐 쓸 수 있어? 코사인 머트릭스 쓸 수 있지. 코사인 세타는 시작 2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다음 1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마이너스 DDL 제곱 나올 것이고. 됐어 안 됐어? 다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시작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3 4 더하기 9 마이너스 BD에 제곱될 거고요. 그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 변환하면 뭐랑 똑같니? 마이너스 코사인. 그렇지. 이제 암산 요 정도는 빨리빨리 도셔야겠지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건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 요식기에다 뭐 붙인 거랑 마이너스 붙인 거랑 얘랑 어떻다? 그렇지. 푸셔야죠. 마이너스 붙인 2 곱하기 1 곱하기 4 17 마이너스 BD 제곱.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다음 13 마이너스 BD 제곱. 2 날라가고 2 하나 더 날리고 6. 이렇게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 몇 배? 3배. 여기 몇 배? 2배에서 풀면 BD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나오지요. BD 나오면 이렇게 3배 날려주니까 해론을 쓰시든가 또는 아예 BD를 나오는 순간에 코사인 세타 알아놀라. 알지요? BD를 아는 순간 코사인 세타 하니까 여기에서 누구 찾을 수 있어? 사인 세타 알 수 있어? 없어? 있지요? 뭐라고? 1-5 제곱 코사인 제곱일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사인 세타 나오니까 두 변 무슨가? 끼인각으로 찾든가. 두 변 끼인각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해로는 여기에 만약에 BD 길이가 루트 나와버리면은 루트 안에서 루트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해론을 잘 쓰진 않아요. 좋은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갔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를 이용해서 BD 나오면 사인 세타를 찾으셔서 두 변 끼인각 쓰신 게 훨씬 편합니다. 대부분 그걸 많이 좋아해. 프리 과정 자체가. 이해갔니? 해론은 루트 나오는 경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루트 안에서 루트를 한 번 더 계산하셔야 되니까. 정답! 자, 다 되셨으면 97페이지에 또 다른 거 질문 있나요? 없니? 없으면 98페이지 질문? 몇 번? 550번 별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개념을 잘 안 세우셔서 그렇습니다. 2, 3학년 때도 동일해요. 평행 사변형 유가 나왔을 때 가장 기본은 뭐 써야 되니? 고등학교 때 쓰는 건 딱 하나밖에 안 써. 거의 대답은 뭐 써야 돼? 1학년 때 평사 나왔을 때 뭐 써? 다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겁나 많습니다. 두 쌍의 대면이 평행한 사각형, 그건 정의인 거고요. 한 쌍의 대면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또는 요동식에서 두 대각의 큰 기압이 180도다. 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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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성질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각선이 서로? 대각선이 서로? 그렇지. 이거밖에 없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무조건 이거밖에 안 돼. 무조건은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평사 문제 가장 기본은 제일을 대부분 써요.
됐냐 안 됐냐. 가장 기본입니다. 평행사변형 나오면 고등학교 때는.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니? 다시 대각선으로 몇 등분? 2등분. 됐냐 안 됐냐? 저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고3 때도 마찬가지야. 쟤는. 자 그렇다면 550번에서 자 그럼 120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하나의 값도 알고 있지. 몇 도? 60도. 됐냐 안 됐냐?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쓰는 건 대각선에서는 몇 등분? 2등분. 그렇다는 얘기는 요변의 길이 A. 그럼 여기도 A. 요변의 길이 B면 여기도 뭐? B 나오겠지.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잘 보시면 이 모양의 삼각형에서 변 몇 개? 세 개. 각 몇 개? 하나 준 거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뭐 써야 되니?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지. 그럼 코사인 몇 도는? 120도는. 얘는 그럼 뭐 분해? 2. A. B 분해. 다음? 됐어 안 됐어? 다음. 왼쪽 편에도 당연히 또 쓸 수 있어 없어? 있지요? 둘라? 코사인. 60도는 2 A B 분의 답 A 제곱 B 제곱 25 되냐 안 되냐. 근데 코사인 120도 각 변화는 뭐랑 똑같니?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잖아. 이거야 이거. 이 문제랑 똑같아. 패턴 자체는 이해갔니? 여기에 이거 하나 추가된 거라고.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여기에다 뭐 붙인 다음에 여기다 뭐 붙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서 얘하고 어떻다 같다 가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같다라고 놓는다면 마이너스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얼마 25란 놈의 식기가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얼마 81 나올 것이고 2ab, 2ab 서로 어떻게 되니 사라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붙습니다. 얘는 전체 그냥 묶을게요. 어차피 같으니까 얘는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잖아? 이항시키게 되면 두 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5 더하기 얼마? 81 나올 테니까 얘가 그럼 얼마 돼? 100 6이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 되는 거야? 50 3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얘가 53이 나온다면 이게 53이라는 얘기거든. 됐어 안 됐어? 근데 코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1이 2ab분의 53 마이너스 얼마? 25고 2 날라가니까 ab는 얼마? 28 나오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두 변의 뭐? 곱이잖아. 끼인 각 하나 줬네. 얘 넓이 찾아 못 찾아? 찾지요? 얘 넓이 찾아 못 찾아? 찾지요? 이 넓이는 얘 넓이하고 뭐야? 합동이지? 이 넓이야. 이 넓이 또 어때? 합동이지. 됐냐 안 됐냐? 됐니? 기본적으로 평사는 이거 하나 기억인가? 다음 제발 놓치시는 게 대부분 뭐가 되냐면 이놈들 까먹지 마세요. 됐지요? 오케이.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괜찮으면 일단 자 98쪽에 또 다른 거 질문 다른 거 없니? 자 다른 거 없으시면 한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뭘 보시냐면 왜 얘들 질문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16번 별표 치시고요. 이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미적분할 때 고3 때 또 나온다? 똑같은 문제? 이해갔니? 그럼 이건 개념 잘 잡으셔야 돼.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모의고사에서도 활용되고. 됐어? 자 쳐다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A가 2, C가 1이고 각 C의 크기가 최대일 때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렇다면 어쨌든 삼각형 ABC를 뭐부터 그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시고요. 됐니? 다음에 각 표현하시고. 516번 A, B, C, D. 자, 지금 나와 있는 정보를 다시 보시게 된다면 A, B, C, 1 각 C의 크기 최대일 때 B의 값 찾아라. 여기까지 다 됐지요? 그러면 요 식기에서 쳐다보면 주어진 정보 다 표현해놓고 보니까 각 하나에 대한 얘기 나왔고 어쨌든 얘가 최대라는데 그거에 대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얘에 대한 정보 변 길이 두 개 줬고 변 길이 표현 하나 더하라 그랬잖아. 그럼 뭐 써야 되겠어? 코사인 방식 써야 되겠지? 그럼 코사인 C는 정돈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B분의 다 4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 되냐 안 되냐? 그럼 연호부 식기는 정리하게 된다면 몇 B분의? 4 B분의 다음에 B제곱 플러스 얼마? 3까지 표현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얘 잘 쳐다보니까 분모항이 몇 개야? 한 개야? 분자항 몇 개야? 어떻게? 그렇지. 됐지요? 그럼 코사인 C라는 놈의 식기는 야는 4분의 1B 됐냐 안 됐냐? 플러스 4B분의 3 나오잖아. 그럼 얘는 4 3 곱하기 B분의 1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거든. 여기까지 표현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다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각 C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니? 최대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럼 고식기를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된다면, 코사인 X라는 함수를 확인을 하게 된다면, 코사인 X라는 함수는 최대 얼마? 1. 최소 얼마? 마이너스 1. 파이까지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얘는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그렇지. 이 새끼가 감소함수야. 표현 이해갔어? 감소함수란 얘기는 다시 여기서 변수 x가 이거잖아. 맞아 틀려. x가 모함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코사인 값은 감소한다는 얘기죠. 감소함수라는 건 x가 의미하는 게 뭘 나타내? 각이야. 다시 x 뭐야? 각이잖아. 각을 우리 실수해서 호두뽕을 갖다 놓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각이 최대가 되면 되냐 안 되냐? 각이 커져. 코사인은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니까 코사인 C가 C는 최대 가져야 돼? 최소 가져야 돼? 그렇지. 최소 나와. 미니멈 값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그렇다면 사인하고 탄젠트는 탄젠트 x는 얘는 x가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해서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렇지. 얘들은 증가함수. 표현이 이해 갔냐? 그러면 각이 얘들은 커지면 사인과 코사인, 사인과 탄젠트 값은 뭐가 돼야 돼? 최? 돼 나와야 돼. 표현이 같지요. 그럼 그 얘기는 각이 최대로 커진다면 코사인 값이 최소가 나와야 되니까 즉 4분의 1b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b분의 1이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최소값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b는 뭐보다 크니까? 0보다 크고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그럼 뭐 써야 돼? 그렇지. 크거나 같을 거거든. 몇 루트? 2루트. 다음 몇 분의? 16분의 3. 되냐 안 되냐? 그럼 2루트 16분의 3이니까 정돈하게 된다면 얘는 4분의 루트 3 나오고 얘가 얼마로? 2분의 루트 3 나오겠지요?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누구값 찾으래 문제에서? 최소값 찾으래? B값 찾으래. 그러면 산출기하에서 뭐가 성립하는 경우니까? 뭐가 성립하니까? 등호가 성립하니까 곱하는 두 새끼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똑같은 놈을 뭐 했더니? 같은 두 놈을 뭐 했더니? 더했더니 얼마 나온대? 2분의 루트 3 나온대. 그럼 하나 얼마 돼야 돼? 예. 절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분의 얼마가? 1. B가 4분의 얼마? 루트 3 나와야겠지요. 표현 이해했니? 같다고 푸는 거 아니다. 예산출기야. 됐냐? 등호 성립은 둘이 어때? 같으니까 그때 최소값 갖고 바로 찾는 거야. 됐니? 그러면 B가 얼마로? 루트 3 나오겠지요. 됐니? 요 내용 반드시 이거 익히셔야 됩니다. 요거 노트 뒤에 정리하시고요. 나간 것부터 하나 해결해 드리게 된다면은 일단 위에 있는 형태 뭐 잘들 찾으셨으니까 뭐 그 표현이 여러분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틀렸다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표현 다시 잡으라고 얘기했고 일반화 다시 시키라고 얘기했지. 그거 안 하신 것 뿐인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나와 있는 놈 2, 6, 10이 이렇게 나가는 거 있지. 6은 뭐 곱하기 뭐라고 보면 되냐면 2 곱하기 3. 12는 뭐 곱하기 뭐라고 보면 되냐면 3 곱하기 4. 됐어?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2를 몇 곱하기 몇으로? 1 곱하기 2로 봐도 되겠지.
대님, 뭐 여러분들 표현하신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정도 나면 그 둘은 똑같아지니까. 됐어? 그래서 요 너무 쉽게 일반하면 n 곱하기 얼마? n 플러스 1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꼭 이런 방식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한번 길러보고자 한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습하셔야 될 건 수열이라는 건 뭐 하는 거? 어? 숫자를. 그렇지, 나열한 거. 나열하니까, 나열해서 우린 뭘 찾는 것이다. 규칙을 찾는 것이다. 근데 그 규칙이 정말 랜덤해. 이해갔니? 띄엄띄엄 규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내신에 나와 있는 게 모든 수열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이해갔냐? 내신에 나와 있는 건 정말 기초 중에 센 기초만 나와 있는 거고, 어쨌든 규칙을 찾는 게 모의고사 수열 문제의 가장 기본이니까, 그 규칙을 찾으려면 무조건 끝까지 뭐 해라? 보일 때까지 나열해라.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그 나열되어 있는 수열을 어떤 숫자들을 모여놓았다고 모임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수열을 표현할 때는 무슨 기호를? 집합에서 사용하는 무슨 기호를 사용하고? 중괄호를 사용하고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누가 들어간다고? 일반항. 됐어, 안 됐어? 일반항이라는 건 뭐 하는 거? 규칙을 찾아서 걔를 뭐 해놓은 거? 임의화 시켜놓은 거. 보통 일반항으로 사용되는 건 몇 번째 항이? 그렇지. 왜 문자 N을 쓰는 이유는 무슨 수니까? 넘버링이 자연수만 되니까. 됐냐, 안 됐냐? 그거를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꼭 N이 일반항을, N으로 가지고 일반항을 표현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대표적으로 또 누구도 쓰일 수 있고? K. 됐니? 뭐, M. 다음, I. 또는, 보통 그 정도까지다. L. 요것도 나오긴 하지만, 뭐, 그 정도는 잘 안 나오긴 하고요. 표현 이해갔지요? 어쨌든 일반항이란 놈의 식기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몇 번째 항의 형태를? N번째 항의 형태를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수열에서 기본적으로 변수는 문자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래서 걔들을 우리는 나열함으로써 이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패턴들을 잡고 그때 걔들을 뭐 읽고 해석하는 연습하라고 얘기했죠.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몇 번째 항으로 인지하시라고 얘기를 했었지. A3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표현 이해갔죠? 반드시 말을 입에다 계속 붙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안 붙이고 그냥 가만히 따라하고 앉아있다가 여기 하나도 못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해석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때 문제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들 다 틀립니다. 표현 이해갔어? 됐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가장 단편적인 형태만 배우겠다라는 거야.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는 수열을 배울 텐데 일단 교과 현재 교과 과정상에서는 두 가지만 배웁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벗어난 형태도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정도는 그냥 우리가 용어는 빠졌지만 배우고는 가겠습니다. 그것까지 이해갔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기초적인 수열로서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 등차수열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럼 등차수열이라는 건 뭔 소리냐? 말 안에 문제풀이가 얘는 다 들어가 있어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건 수열이긴 수열이야. 숫자를 뭘 어떻게 했는데? 나열을 해놨는데 등차, 차가 일정해. 다시 뭐가 일정하다고? 차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럼 차라는 건 더하는 거야? 빼라는 거야? 빼는 거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등차수열을 풀 때는 무조건 빼는 게 기본이에요.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차가 일정하다는 건 즉 항들 사이를 뺐을 때 그 값이 뭐하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일정한 차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어상 공차, 공통된 차라고 얘기하고요.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고? 공차. 차 브랜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펄, 뭐야. 그 뭐야. 꼼둥이 이거 뭐라 그래? 펄 맞니? 아무튼, 그거 들어가 있는 개가 아닙니다. 쪽쪽쪽 빨아먹는 개가 아니라, 요 새끼는 공차, 공통된 차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문자로는 D를 사용해요. 표현 이해갔어? 여기까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니? 됐냐? 그렇다면,
차, 즉 등차수열 빼야 되는데 빼는 건 앞에 항에서 뒤에 항을 뺄까?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뺄까? 뒤에 항에서. 그렇지, 그게 기본이야. 나중에 학교에서 배울 때 꼭 반대로 배우는 새끼가 있어.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다시 밀려요. 기본 패턴부터 다시 잘 잡으세요, 여기. 삼각함수는 우리가 단위원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세웠듯이 이 수열도 그냥 용어상에서 먼저 가는 연습을 하셔야지. 안 그러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뭐 하시게 되냐면 또 공식 외우고 앉아있을 거라고. 학교에서 분명히 또 야 이거 외워, 일반은 중요하니까 외워,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우리 그거 공부할 거 아니란 말이야.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갔냐? 그러니까 기본 패턴 다시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이 등차수열 다시 한번 더 뭐가 일정한데? 차가 일정한데 그 일정한 차를 뭐라고 얘기하며? 공차, 문자 뭐 사용을 하고? 비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럼 차, 즉 빼라는 얘기잖아. 그럼 빼라는 건 당연히 어디 있는 항에서?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뺄 거 아니야. 그때 그 항들이 빠짐없이 모든 항들 사이에 차가 일정하다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다시 빠짐없이 무슨 항들 사이에? 모든 항들 사이에 차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식기를 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표현. 이 수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뭐가 있냐면 항상 문제의 저 앞부분에 저런 표현이 나왔을 때 저거를 놓치시는데 저 표현부터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안 밀리니까. 이해갔니? 그러면 이 표현부터 연습하라는 건 다시 일단 수열의 네이밍을 줬지. 뭔 수열이래? 이 새끼는 알려준 거야. 감사하지요. 그럼 무조건 뭐하라는 얘기야? 빼라는 거야. 예, 갔냐 안 갔냐. 그런데 이때 중괄호 줬고 안에 뭐 줬니? 아니 안에 그냥 뭐라고 나와있어? A, N이라고 나와있잖아. 그럼 저게 무슨 항이야? 일반 항이면서? 그렇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첫 번째 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1. 다음 두 번째 항은? 표현이 갔지요. 저걸 보시면서 한 표현을 우리가 해석해내는 거야. 이 표현이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첫 번째 항 뭐야? 두 번째 항. 그렇지, 그게 두 번째 항인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 갔니까 이 표현을 보고 가시는 거라고. 됐어 안 됐어?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우리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표현할 때 문자 뭐 대신해? N 대신에 숫자를 뭐해? 끄집어 넣는 거잖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이 일정한 차가 있는 이 수열은 모든 항들 사이에 뭐가 일정해? 차가 일정하니까 우리는 일반항 AN이 어떻게 나온지를 궁금하다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걔를 유도를 할 거고요. 그럼 유도하는 건 단순합니다. 뭐 해라? 빼라. 그럼 몇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에서? 당연히 몇 번째를? 첫 번째를 뭐 하시고? 빼요. 그럼 이게 뭐 나올 거라고? 그 차가 뭐 하라고? 일정하다고. 무슨 뭐라고 그 일정한 차를? 공, 차, 문자. 그러면 빼면? D. 됐냐 안 됐냐? 그럼 다시 또 몇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다음? 그렇지. 이렇게 해석하라고. A3-A2 읽지 말라니까. 그 연습을 머리에 박는 순간 수열 문제는 헤맨다고. 이해 갔어 안 갔어? 몇 번째로 인지하시는 게 가장 좋단 말이야. 무조건. 그럼 여러분 시키죠. 그렇지. 됐니? 한 번 더. 또 누구에서? 세 번째. 또? 세 번째. 뭐 하면? 네. 얼마? D. 됐니 안 됐니? 한 번 더? 빼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몇 번째를 알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게 일반항이니까. 그럼 n번째에서 빼면 누구 빼야 될까? 그럼 표현하면? 그렇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쫄지 말고 그냥 읽어내시라고. 몇 번째를 해석만 하시면 되니까. 그럼 얘도 뭐 되는 거야? 뒤 나오겠지.
됐냐 안 됐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몇 번째를 n번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기를 알고자 하는데 근데 쳐다보니까 얘네들 뭐 했어? 뺐지. 뺐잖아. 그럼 반대로 반대로 더하시면 나와. 이해갔니? 즉 식 전체를 좌변 싹 다 더하고 우변 싹 다 더하라고. 그럼 좌변을 싹 다 더하면 얘 어떻게 돼? 얘 어떻게 돼? 얘 어떻게 돼? 날라가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날라갈까? 읽기는 그거지만 다시? 그렇지. 그렇게 머릿속에 밥을 하니까 계속 얘가 날라갈 거라고. 맞아 틀려. 그럼 누구하고 누구 만나? N번째 빼기 첫 번째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여놈의 식기가 우변은 더하겠네? 누구를 더하는 거야? D를 몇 번을 더하겠니? N번 때? 그러니까 개수 점점점 나오면 잘 세라 그랬잖아. 확인하셔야죠. 이 라인 하나를 보든 이 라인 하나를 보든 양쪽 다 보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차피 개수만 알면 되니까. 됐냐 안 됐냐? 그럼 몇 개를 더하는 거야? n-1번 더하는 거잖아. 간단히 표현하면 d 곱하기 그렇지 요거겠지.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됐어? 자 B3 머릿속에 해석하시고 B8 머릿속에 해석하세요. 됐어 안 됐어? 항 차이 몇 개 나니? 다섯 개 나지. 공차 차이 몇 개 날까? 그렇지 다섯 개. 다시 B1 B2 항 차이 몇 개 나니? 공차 차이 몇 개? 하나 날 거거든. B1, B2, B3 항 차이 몇 개? 한 개. 공차 차이 몇 개? 한 개. 항 차이 몇 개? 두 개. 공차 차이 몇 개? 두 개.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B7, B15 항 차이 몇 개? 공차 차이? 여덟 개. BN 플러스 1, B3 항 차이 몇 개? 몇 개? N-2개. 됐어 안 됐어? 빼면 되잖아. 됐냐 안 됐냐? 문자 들어간다 그래서 쫄지 말라니까. 몇 번째로 해석만 하시면 된다고. 거기를 몇 번째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지. B1, BN, BN 플러스 1, B2N, B3N 이걸로 가는 순간 해낸다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자 B3N 플러스 4 BN 항 차이 몇 개? EN 플러스 4개 공차 차이 됐어? 자 BN B1 항 차이 몇 개? 공차 차이 몇 개? 됐지요? 그러니까 AN에서 A1 빼면 마이너스 D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갔어 안 갔어? 당연한 거잖아. 됐니? 그래서 얘를 정돈을 해서 보통 아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 N-1 곱하기 공차야 라고 해서 보통 외우라고 얘를 시키는데 이건 존내 의미가 없거든. 얘가 써 왜 의미가 없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덟 번째 항을 알고 싶어? 그러면 N에다가 얼마 갖다 넣으면 돼? 8 갖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하고 항 차이 몇 개 나오니? 일곱 개 나오니까 그걸로 끝내시면 된다니까. 예, 갔어 갔어. 이거는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것도 쓸모 없어요. 그냥 우리 바로 직관적으로 인지하시면 되니까. 이해갔니? 그러면 그 얘기는 수열에서 지금 여기에서 변하는 변수가 결국에 누구라는 얘기야 문자?
n이 변수인 거지. b는 이건 어떻든 어쨌든 이건 일정한 차니까 이건 상수일 거거든. 표현이 갔어요, 갔어. 그럼 n이 변수잖아. 그럼 얘는 변수의 n에 대한 식으로 얘를 정리를 하면 됐니?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얘는 d 곱하기 n에다가 마이너스 d 플러스 a1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됐어?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기야.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보니까 다시 얘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만 an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꼭 an이라고 나타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해갔니? 이거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다 분명히. 됐냐 안 됐냐? 자 어쨌든 저쨌든 an이라는 놈의 식이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쳐다보니까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이 되고 1차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n 앞에 개수가 뭐가 되는 거야? d. 뭐라고 말한다고 얘를? 그렇지. 공차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해가서 먼저 우리가 해석받아들일 건 여기까지에서 먼저 끊으셔서 여길 먼저 정확하게 보셔야 돼. 됐어 안 됐어? 무슨 수열임을 먼저 네이밍을 줬고 등차수열 깔끔하게 줬고요. 그냥 수열 AN과 그러니까 등차수열 AN은 다르다는 거야. 이해갔니? 근데 중괄호 안에 뭐 나왔으니까 CN 나왔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해석하면 두 번째 항이 해석하면 그렇지. 그때 뭐 찾아라. 표현이 이해 갔지요.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등차수열이니까 당연히 뭐 하셔라. 빼라. 그럼 몇 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을 열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야 그치요. 항 차이 몇 개나 여덟 개 나니까 몇 D 되겠어. 8D 나오겠지.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요 놈 쉽게 해서 얘 뺀 값이 8D가 얼마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6 나오잖아. 그럼 D가 얼마 되겠니? 마이너스 2 나오지요. 됐어 안 됐어? 그렇다면 요 쉽게에서 이제 찾아봅니다. C15 15번째 항 찾으라며. 근데 우리는 몇 번째 항을 알고 있니? 얘하고 얘하고 있잖아.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 그럼 얘하고 얘하니까 어쨌든 저쨌든 이 새끼를 빼든 이 새끼를 뭐하든 빼면 되겠네. 누구 빼는 게 속 편할까? 얘가 훨씬 더 편하겠지. 빼기 얼마? C. 10을 한 개. 얘가 몇 D? 그렇지. 5D. 됐냐 안 됐냐? D 얼마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0 될 거 아니야. 그러면 C15는? 마이너스 얼마? 16. 됐지요. 표현이 갔어 갔어. 이렇게 찾으시는 방식이 존재하고 됐어? 또는 요놈의 식기에서 어떻게도 갈 수 있냐면 다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해갔니? 일반항을 유도해도 상관없어. 다시 뭘 유도해도 상관없다고? 일반항을 유도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일반항을 유도하는데 얘가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면서 1차식이면서 n 앞에 개수가 뭐다? 다시 그게 뭐라고? 공차. 아 문자 d가 뭐 하는지 알아야지. 걔가 d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공차라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공차 찾았지. 얼마? 마이너스 2차자. 그럼 일단 만들어. 몇 n을? 마이너스 2n을 먼저 만드는 거야. 이해갔냐 안갔냐? 필요 없거든. 됐어 안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2n 만들어? 그럼 이 나머지 뒷부분에 뭔가 이 새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새끼는 어떻게 찾느냐? 몇 번째 하고 몇 번째 알고 있니? 두 번째 하고 두 번째를 만약에 내가 이용한다 치자?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상관없으니까
두 번째를 이용하고 싶으면 n에 얼마 나와야 돼? 인어 쓸 때 얼마 나와야 되니? 인어 쓸 때 여기 10 나와? 여기가 얼마 돼? 마이너스 4잖아. 근데 얘 얼마 나온다고? 10 나와. 그럼 뒤에 얼마 나왔다 붙이면 돼? 정확하게 얼마? 플러스 14. 됐지요? 이게 일관학이야. 됐냐 안 됐냐? 다시 공 등차수열은 얘를 이용해서 공차 나왔잖아? 만들었지. 됐냐 안 됐냐? 만들었어?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면 돼. 얘를 쓰고 싶어? n에 얼마 넣어야 돼? 인어는 순간 여기 얼마로 바뀌어? 그럼 얘네 인어 쓸 거 아니야? 얘 얼마야? 마이너스 4지. 10 넣어야 된다며? 뒤에 얼마 더 붙여? 14. 얘를 이용하면 안 돼요? 하셔도 돼요. n에 얼마 넣어? 10. 그럼 여기 얼마 돼? 마이너스 6이지. 그럼 여긴 얼마야? 마이너스 20이지. 암산 띠리시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중요한 건 이걸 써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여러분 식에서 CN이 나왔잖아? 근데 C5차지래. 15차지래. 그럼 N에다 얼마 갖다 넣으면? 15 갖다 넣으면 C5는 마이너스 얼마에? 30 플러스 14지요? 마이너스 16.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이게 일반학의 역할이긴 하니까. 이해 갔니? 하지만 굳이 이걸 찾을 필요 있어? 없습니다. 등차수열과 모아서 빼서 끝내라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오케이. 정답. 10시 오실 때는 수트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알고 있지요? 다음 도봉은 토요일 날 수트 끝나면 화통 있습니다. 다음 주간이 다음 주에 학교를 가? 이번 주는 지금 학교 안 가고 있어? 그럼 다음 주 가고 그 다음 주엔 또 안 가지? 퉁당퉁당이지? 다음에 저기 동화는? 저희도 다음 주에. 너도 다음 주에 가? 너도 퉁당퉁당이지? 네. 그런 거 좀 맞추지. 그런 거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교장단이나 모여서 그런 거 상의 안 하니? 아니 학년별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어? 어느 학교는 학년을 따로따로 가니까 그거 만나지도 못하고 애들끼리 못 만나게 하려고 하나? 그럴 거면 다 다녀야든가. 참 새끼들 그런 거 좀 맞춰주지 깔끔하게. 그냥 안 친한가 보다. 학교들끼리, 학교의 교장단들끼리 서로. 아니면 가훈만 왕따 시키나? 가훈은 이번 주에 학교 가고 2학년이 이번 주 학교 가고 다음 주는 또 학교 안 가. 왜 이거 안 맞춰? 왜 이거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걸 맞춰야 되냐면 이게 학년 높은 애들하고 학년 낮은 애들 만나잖아. 그러면 높은 애들이 낮은 애들 돈 빼는 경우가 하도 많아. 나쁜 일을 하는 애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동시간대 동학년끼리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 시험 볼 때도 항상 그렇게 끝내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겹치지 않게. 필기 됐나요?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왼쪽 지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건 외우시면 안 됩니다. 됐어? 앞에 거기 등차실 AN이라는 표현은 중괄호하고 AN이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표현이 이해갔죠? 자, 그러면 쳐다보면 첫 번째 등차수열 뭐가 일정하다? 차가 일정하다. 그 일정한 차를 뭐라고 하며? 동차. 동차. 문자로는? 일반적으로 뒤 쓴다는 거지 문자 표현은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표현 됐죠?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 그렇지. 여기서 얘를 뭐 했더니? 뺐더니 뭐 나오면? D라는 무슨 수가 나오면? 무슨 수? 상수. 상수로 일정한 값이 나온다면 모든 N을 다 집어넣어도 성립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가 싸가서. 그럼 모든 하나 항이 몇 개 차이가 나? 한 개 차이 나는 항들끼리 N에다가 모든 실수 N에다가 달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수가 아니라 모든 무슨 수? 자연수에. 표현이 갔어. 자연수를 달았다 그러면 모든 형태가 다 D로 일정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 등차수역이야. 공차 얼마짜리? 공차 얼마짜리? D짜리.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식기를 살짝 바꾸면 다시 얘는? 얘는? 그렇지. 됐나요? 그럼 요식기에다가 이만큼을 뭐 했어? 더해도 되겠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모든 자연수행 같다는 건 다 성립할 거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뭐 차이가? 뭐 차이가? 항 차이가? 항 차이가? 그렇지. 한 개. 됐냐 안 됐냐? 항 차이 한 개. 항 차이가 두 개씩 퐁당퐁당도 존재합니다. 뭔 소린지 이해갔냐 안 갔냐? 근데 그 표현은 등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아니야. 퐁당퐁당 등차라는 것뿐인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등차수열이 되려면 항 차이 몇 개? 한 개 나는 놈들끼리만 뭐? 차가 일정해야 된다고. 이해 갔냐 안 갔냐? 항 사이가 퐁당퐁당 뭐 세 개씩 떨어져서도 존재할 수 있어요? 만들면 되니까. 예를 들면 이건 거야. 자, 해석하면? 항 차이 몇 개나? 세 개. 첫 번째 항과 몇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면 항차 이 세 개 난다며. 첫 번째 항이면 네 번째 항. 그럼 N이 얼마 되면 얼마? 이게 해석하는 거야 수열. 됐어 안 됐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첫 번째 항, 네 번째 항,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들이 다 몇 개씩 얼마씩 3씩 차이가 난다고. 그럼 이건 등차수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항 세 개 차이 나는 놈들끼리만 등차수열인 거야. 공차 얼마짜리? 3짜리. 표현이 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해. 갔지요? 어쨌든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정돈하겠습니다. 나머지 표현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정답. 숙제는 따로 없고요. 주말 시간 확인하시고 다음 주 클리닉 102쪽까지입니다. 클리닉 숙제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계속합니다. 첫 번째 화요일에는